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 그 우리 구독자님 덕분에 어저께 1월이죠? 1월 29일 이제 마감을 잘 지었습니다. 아, 정말로 이번 주 내내, 네, 아직 한 주가 안 지났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진짜 많은 분들이 폭발적으로 연락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더더욱 열심히 하고 2월달도 신상품으로 좋은 영상 많이 팍팍 업로드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월달 리뷰를 하자면요, 1월달에는 일단은 12월달에 많이 바빴기 때문에 1월달에는 초반에 좀 많이 한가했어요. 한가했는데 일단 중순부터 이제 KB손해보험에서 두 주기 수수비 보험이 나오면서 좀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4주차죠 맨 마지막 주에 DB손해보험이 3022 플레이죠. 30세 전에 유사암이랑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2,000만원 가입이 가능한 플랜으로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보고 연락 주셨고요. 이 한 주 동안 이제 월화수목금이죠 5일 동안에서 정말 한 300명 정도가 가입을 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항상 나날이 발전하는 보호망이 열심히 불꽃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꽃남자 보호망. 자, 오늘 토요일인데 왜 톨레도 회사 나가냐고요? 에, 별 말씀을요. 저는 항상 월화수목금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토요일에 나가는 이유는, 일단 어떻게 보면 내일 모레가 이제는 2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영상 제작과 뭐 신상품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1월달은 끝났으니까 2월달 다시 한번 신상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좋은 컨텐츠 만들고 어떻게 하면 저희 구독자님들 그리고 제가 좀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토요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다 주무시고 있나봐요. 지금 시각은 8시 15분인데요 아무래도 토요일날 이제 뭐 정상 출근 아니다 보니까 조금 지금 회사에 늦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뭐 출근은 아니죠. 뭐 자발적으로 가긴 하는데. 그리고 1월 달에 저한테 믿고 가입하신 많은 분들 제가 고객 리스트 지금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저를 믿고 가입하신 분들 그리고 좀 이렇게 뭐랄까 저희 보호망팀 실장이나 팀장님들 뭐 스태프분들 믿고 가입하신 분들 제가 리스트를 다 모아가지고 고객 관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실장한테 가입했다 할지라도 저희 실장들이 만약에 그만뒀다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보호망이 본부장이거든요. 제가 그 제가 총괄해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저한테 연락 주셔도 보험금 청구 해드릴 거예요. 보험은 가입보다 사후 보상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제 2월 달에는 미리 예측을 하자면 일단 DB손해보험에서 운전자 보험이 새로 출시가 되었어요. 저도 얼핏 공부를 했지만 제가 영상을 또 올려드릴 거거든요. 다음 주에 DB손해보험 운전자 보험이 14등급 시에 또한 5할이에요. 12대 법규 위반했을 때 내가 피해자다 그러면 1,060만원 받는 이제 운전자 보험이 새로 출시가 됐어요. 완전 대박이죠. 14등급 시에 1,060만원 준다고? 지금 이제 14등급 진단받으면은 이제 목 잡고 누우면은 14등급 받거든요. 그러면은 최대 한 회사에 가입할 수 있는 게 부상등급 위로금이 50만원이에요 근데 2월 달에 DB손해보험에서 신상품을 내걸었어요. 1,060만원 나오는 플랜으로. 그래서 그 영상도 매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 영상 올리면 완전 대박나겠다. 기존에 있던 운전자 보험 싹 다 갈고 새로 가입할 수 있구나. 그래서 영상을 제가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올릴 거니까 뭐 구독,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KB손해보험이죠. KB손해보험이 15% 할인된 상품이 새로 나왔어요. 이 상품은 며칠 전에 나왔는데요. 제가 3022 플랜으로 워낙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플랜도 2월 초에 저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이 상품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무해지 환급형이죠. 일반 표준형은 말고요. 근데 요즘에 거의 다 무해지 환급형을 많이 가입을 하니까 10% 환급형만 가입이 돼요. 10% 환급형 어린이 보험이나 이제 어린 성인 통합 보험이죠. 희망 플러스나 닥터 플러스에 뭐 이런 상품에 10% 환급형만 소급 적용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료가 10만원 납입을 했다 그러면은 15% 할인돼 8만 5천만 납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 대박은 뭐냐면요, 보험회사는 10만원 납입한 걸로 한주 이제 간주해서요 나중에 무해지 환급형 나중에 해지해서 환급을 받을 때 그럴 때 10만원 납입한 걸로 적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은 8만 5천원 실제 납입하는데
보험회사는 15% 더한 10만원으로 납입을 한 걸로 간주해서 나중에 10만원으로 환급을 해준다. 매우 대박이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KB 본사에다가, 아니 지점장님, 단장님, 이거 그러면 보험회사가 뭐 먹고 살아요? 아, 여태까지 KB 손해보험이 무해지환급형을 그렇게 추천을 안 해줬대요. 근데 올해 21년도에는 예, 뭐 타사 있죠. DB 손해보험이나 뭐 삼성화재나 매주화재 따라잡으려고 무해지환급형 10%를 공격적으로 홍보하려고 잠깐 이벤트를 열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품은 2월 말까지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가 PPT를 올려서 구체적으로 제가 다음 영상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뭐 그 전에 뭐 1월달이나 12월달에 가입하신 분들이 이 상품 저렴하다고 그렇게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필요는 없고요. 이 상품은 15% 할인된 정말 저렴해요. 매우 좋긴 하지만 저한테 가입하신 302 플랜, 이제 아직 한 달이 안 지났죠? 1월달에 가입하신 그분들은 20세에서 30세까지는 유사암 내역과 훨씬 2천만원씩 가입이 되지만 KB 손해보험은 보험료만 다운이 됐지 보장 한도는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유사암이나 내열과 활성은 2천만원씩은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DB 손해보험 계속 유지하시다가 뭐 20세 전이나 아니면 성인분들은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KB 손해보험 15% 할인된 이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면 업계에서 가장 저렴해요. 그리고 뭐 브랜드도 괜찮잖아요. KB 손해보험 업계 뭐 3, 4위 안에 드니까요. 이 상품도 제가 추천해드릴 거니까 저는 어찌됐든 간에 빨빨은 일단은 트렌드죠. 보험의 시장이 계속 바뀌어요. 그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바뀌었는데 지금 매달 바뀌고 그리고 매 주차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매달 바뀌기 때문에 그런 빠른 정보를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저 보험왕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은 알람 설정도 꼭꼭 해주세요. 그럼 제가 영상을 하루에 두세 개 정도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띵동하고 오면은 저 보험에 이제 보험 시장에 발맞춰서 이제 그 트렌드를 제가 항상 이제 업로드 했을 테니까 그 시장에 맞춰서 좋은 상품을 콕 집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항상 그 트렌드에 맞게끔 영상을 업로드 할 거니까 항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보험 시장이 급변하니까 이제 그 시장에 맞춰서 가입을 하셔야지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뒤떨어지면 안 돼요. 왜 차도 그렇고 뭐 집도 그렇고 모든 정보화 시대잖아요. 빅데이터. 그렇기 때문에 빨리 캐치해가지고 좋은 상품 빨리 가입하시고요. 절판 있죠. 특판 한시하고 치고 빠진 상품 있어요. 그런 상품을 가입을 하셔야 고객한테는 좋은 거예요. 하나 꿀팁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품 제가 항상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때 잠깐 나오고 치고 빠지는 그런 상품 가입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토요일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나와서 보험왕팀 스태프들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조용하게 사무실에서 저 혼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제 물론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그렇고 새벽에도 연락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지만 뭐 토요일날 조용하게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혼자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좋은 상품 이제 어떻게 하면 추천할지 좋은 상품 플랜을 혼합설계 그런 플랜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 정말 가입보다는 보상관리, 사후관리에 신경쓰는 보험왕이 제가 말만 떠드린 게 아니고요. 이제 리스트 작성하고 이제 관리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아이디어 뱅크죠. 그래서 좀 이렇게 머리를 짜매고 있으니까 저한테 가입하신 분들 정말 서운하지 않고 아 이래서 보험왕이구나 이래서 정말 보험왕한테 소개를 시켜줄 수밖에 없구나 정말 말뿐이 아니고 정말 사후관리 잘하고 보험 청구하니까 제깔제깔 나오구나 그렇게 말 들을 수 있도록 보험왕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요일날도 일요일날도 출근을 하는 겁니다. 네, 남들과 똑같이 하면 성공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남들 쉴 때 일하고 남들 일할 때 더 빡세게 네. 그렇게 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좀 실수하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고요. 더더욱 열심히 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토요일 되세요.